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달 초 전라북도를 엄습한 저온 피해 결과가 이제 집계된 건데요. 전라북도의 현지 실사 결과 과수를 중심으로 신고된 면적의 무려 두 배인 2,700헥타르가 냉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창익 기자입니다. 배추산지인 전주 원동의 과수원 마을입니다. 배나무 한 화초에 달린 열매 수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솎아주기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. 남아있는 열매도 크기가 작거나 형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. 지난달 초 개화기에 입은 냉해 때문입니다. 본격적인 피해는 수확기에나 확인되겠지만 상당수 열매가 껍질이 녹이 쓴 것처럼 변하는 독녹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. 수가 됐다고 해도 과일 크기가 굉장히 작았거든요. 가죽 상태가 좋았던 것들 중에서도 기형과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올해 좀 상품성이 좋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전라북도가 현장 실사를 통해 확정한 올해 농산물 저온 피해 면적은 2,700헥타르. 한 달 전 신고 면적이 무려 두 배가 넘고 피해가 컸다는 2년 전 저온 피해의 세 배에 이릅니다. 가장 피해가 심각한 품목은 사과입니다. 장수와 무주, 남원 등지의 사과 농가가 입은 냉해 피해는 전체 확정 면적의 50%에 가까운 1,300헥타르에 이릅니다. 그리고 임실과 전주가 주산지인 복숭아, 그리고 김제와 전주, 완주의 배가 각각 200에서 300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농가가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농약대 지원으로 헥타르당 250만 원가량입니다. 전라북도에는 모두 77억 원가량이 지원되는데 지원 시기는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다음 달 말로 예측됩니다. 불행 중 다행인 건 피해가 집중된 과수농가의 90% 이상이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입니다.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수확량 감소 보험금도 올 가을에 별도로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이상 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여서 재해보험 가입은 물론 실천 가능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.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.